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고은임 씨한테 할 얘기 같아요. 고은임 씨 덕분에 우리 진이 건강 찾은 건 분명히 고마운 일이지만 앞으로 엄마뿐만 아니라 윤미, 진이 우리 가족들하고 가깝게 지낼 생각하지 말아요. 팀장님과 나 잘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누굴 위해서? 왜 그래야 되는데요? 우리 둘 다 엄마 딸이니까요. 지난 25년간 엄마 인생에서 고은임 씨는 없는 사람이야. 난 그 세월 동안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래요.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팀장님이 부럽네요. 처음 봤을 때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부러웠고 무엇보다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것도 부러웠어요.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팀장님과 똑같은 딸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. 그렇게 될 생각도 없고요. 그냥 엄마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게 나한테도 조금만 자리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? 안 돼요. 고은이 씨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. 그만큼 엄마하고 난 특별하니까. 내가 아니었다면요? 나라서 더 이러는 거예요? 고은님 씨라서 더 싫은 것도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마찬가지예요.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엄마로 알고 살아왔고 단 한 번도 내 엄마가 아니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. 내가 엄마랑 함께한 25년이란 세월이 똑같이 흐른 다음이란 모를까. 난 고은임 씨가 우리 엄마 딸이란 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. 우리 둘 다 엄마 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. 고은임 씨와 나 둘 중 하나야. 그러니까 우리 엄마 옆에 나타나지 말라고요. 고은임 씨에 대한 엄마 마음이 특별한 거면 그땐 내가 떠나요. 우리 둘이 엄마를 나눠 갖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한텐 엄마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으니까.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고은임 씨가 처음 회사에 왔을 때 어떻게든 밀어냈을 거예요. 그럼 엄마랑 만나지도 못했을 테니까. 그렇게 보지 마세요. 엄마 때문에 지금 난 충분히 불행하니까. 인사 드리고 가려고요. 공장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래서요. 팀장님, 저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죠. 저 충분히 이해해요.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. 얼른 나으세요. 팀장님 걱정 되게 많이 해요. 먼저 들어가 보세요. 진이 기다리겠어요. 저도 가볼게요.
어린애는 괜찮아진 게냐? 근데 말이다, 너 그날 말이야 우리한테 몰랐었다고 한 거, 그러니까 네가 은임이 버리고 나간 다음에 우리 집이 부비박산 난 거 그걸 몰랐다는 소린 게지? 아니 아직도 말이 편하게 안 나오는 거냐? 아유, 아니 뭐 어떻게 된 게 어제는 몇 마디 뛰더니만 오늘은 그냥 한 마디를 안 해. 아유, 이 심정이 복잡할수록에 말문을 열어야 그냥 속에 응어리진 걸 다 풀어지는 건데, 아이 그렇게 말문을 닫으면은 아이고 답답해. 아유, 아기선 너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네 속이 나보단 더 답답겠지. 네? 어르신 오셨습니까? 예. 아유, 어제 그냥 그렇게 가고 나서는 계속 마음에 걸려서 오늘 또 무슨 얘기 좀 하려나 들으려 왔더니 예. 어떻게 된 게 오늘은 아주 말문을 닫아버렸네요. 예? 아, 여보. 어? 당신 왜 그래? 어? 예, 어? 너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냐? 어? 아니, 당신 괜찮아? 에? 아니, 내가 뭐 별로 얘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? 어? 예? 집사람 상태가 심해졌다고요? 아직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아,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고, 아,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, 아, 예, 어렵지만 대화도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을 그 환자가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말을 하는 게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,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? 아, 아닙니다. 그럼 앞으로 저희 집사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? 그 환자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친숙한 사람과의 환경에 그 자주 노출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요. 사실 환자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다 잊고 전혀 불편함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사실이야? 합병 계약서 아버지 권한 대행으로 네가 사인한 거 맞냐고.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었잖아. 날 이렇게 만든 건 오빠랑 고은님 두 사람이야. 이 회사는 할아버지 평생의 땀과 혼이 담긴 곳이야.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. 합병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요. 이세인 씨, 지금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? 구치섭씨는 빠져요. 이쪽에 불리하게 합병 계약된 거 홍주미 씨 잘못 아닙니다. 계약 썼을 당시 사장님은 이미 상하 쪽에서 선자금 끌어다 쓰신 상황이었고 어음 문제 때문에 직접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지금 이 상황 사장님을 탓하셔야죠. 이세인 씨 아버님. 아버지 지나친 욕심이 두 사람 비양심적 행동으로 실현화될 수 있었던 거겠죠. 사장님께 합병 포기하라는 말씀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. 그게 진심이었다면 나한테 미리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